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윈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윈이 우리끼리 지금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원 분석을 해보니까 조국혁신당도 70%가 그동안 당원 가입 안 한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네. 당에 네. 가입하고 이번에 난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는 무관심층이나 중도층이 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정말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이 고마운 게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새민주당, 지역구는 민주당이랑 경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조국신당, 송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역에서 500표라도, 1000표라도 분산돼서 국민의힘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 논쟁도 하고 막 비판도 하시던데 이제 하나 되어 윤석열 신발을 나는 가는 겁니다. 도망가고 배신간 이낙연 세력은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더불어민주연합, 조국신당, 송영신 다 의미가 있다. 정말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이 고마운 게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새민주당, 지역구는 민주당이랑 경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조국신당, 소나무당도 경쟁하면 안 되죠. 예, 조국신당, 송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역에서 500표라도, 1000표라도 그럼요. 분산돼서 국민의힘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 논쟁도 하고 막 비판도 하시던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존중해주시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일요일날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식 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용혜인 대표님, 윤희숙 대표님, 뭐 그다음에 3인당 한창민 대, 열린민당 김상현 다 만나고 왔는데 일단은 비례도 기본적으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른바 그동안 윤석열 탄핵이나 퇴진을 내쳤던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조국혁신당하고 송영길신당인데 근데 정치검찰 해체를 전면으로 내걸고 감옥까지 억울해 갇혀있는 송영길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더불어민주연합도 의미가 있고 조국혁신당도 의미가 있고 또는 나는 이재명도 좀 싫고 조국도 별로 해서 이번에 투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송영길신당이 있으니까 나는 송영길신당 비례로 찍으러 나가는 김에 네. 이 사람도 지역은 민당을 찍겠죠. 네. 마찬가지로 조국 교수님 당도 지금 당원 분석을 해보니까 조국혁신당도 60%, 70%가 그동안 당원 가입 안 한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네. 당에 가입하고 이번에 난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는 네. 무관심층이나 중도층이 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분들도 아니 본인이 더불어민주연합 찍기 싫다는데 우리가 설득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조국혁신당을 찍으시고 지역은 민당을 찍어서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윈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윈이니 우리끼리 지금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범민주당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 3주간 거의 한 달 가까이 공천 파동이 컸어요. 네. 컷오프 된 분들, 전략 공천 당한 분들, 이분들 상처 아직도 커가지고 이게 질이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 다행히 임종석 전 실장님 지금 대승적으로 승복을 했잖아요. 오늘 아침. 그러면서 급속도로 지금 분위기가 이제 정리된 거거든요. 이제 하나 되어 윤석열 신발은 가는 겁니다. 도망가고 배신간 이제 이낙연 세력은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저는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송영신 다 의미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을 찍을 수밖에 없을 거라 본다, 비례는. 근데 정말 사람들을 투표장 끌고 나갈 때 더불어민주연합이나 민주당 공고했는데 싫다는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이나 송영신당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라도 네, 네. 투표장에 이끌고 나오고 비례도 늘리고 그래서 지역구 투표도 늘리는 방법을 우리가 쓰자. 이렇게 저는 감히 전해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에서도 민주당에 실망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투표장에 나가시겠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새로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층들을 지지당으로 당으로 가입하게 했어요. 그러면 적극적 지지층에 실망하신 분들은 송영길당으로 갈 수도 있고 조국신당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소위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분들 중에 뭐 당 활동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들이 조국신당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나와서 비례 찍으러 왔어. 그럼 그분들이 과연 어디를 찍을 것인가? 그분들이 빨간당을 찍을 것인가? 그럴 확률은 전 떨어진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조국신당하고 소나무당은 더더욱 빨간당 절대 안 찍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빨간당에 대해서 강경하게 투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견인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소심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는 무조건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거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 150석 이상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기고 그 다음에 비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시는 대로 뭐 저도 좀 고민이에요 벌써. 이 세 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돼. 세 표가 있으면 세 개 다 찍어주고 싶은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더 지켜보시고 더 개혁적인 분들은 개혁적인 대로 더 끌리는 분들은 끌리는 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좀 이해하기 쉬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난 대선 때
이제 이낙연 지지자들 또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윤석열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분들이 네. 조국 전 장관한테는 감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 노사모 출신들이 윤석열 찍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정말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는 싫어하더라도 그렇죠. 예, 전, 네,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예, 조국 전 장관한테는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호감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기권할 게 당연하단 말이야 만약 네, 근데 네.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면서 아, 조국 신당에 가입도 하고 또 비례 찍으러 나왔다가 네, 네. 그 민주당 후보를 찍는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불어 비례당은 그 진보당도 들어오고 용해인당도 들어와서 그게 이제 당선이 기본소득당, 되면 사민주당? 당선이 네. 되면 전부 민주당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배치 수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진보당 사람은 거기서 당선돼도 다시 진보당으로 가고 용해인당 사람은 또 용해인당으로 그렇죠. 가서 네. 이건 민주당 전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 비례가 전부 민주당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좀 뭐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신당이나 소나무당이나 이런 당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비례가 소나무당하고 조국 신당하고 갈라지면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의석을 하나라도 가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딱 네. 합치면 네. 단열화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합치면은 국민의힘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또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한 비례 투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례 더불어 민주 비례 연합이 전부 민주당 사람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걸 좀 이해해 주시자 말씀드리고 소나무당이나 조국 혁신당의 예, 그 민주당의 투표를 나누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효과가 있다. 예, 그 사람들이 두 분도 말씀했지만 나와서 뭐 국민의힘 사람은 찍지 않을 거 아니에요. 소나무당이나 네.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효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네. 확실히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법야권이 조금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또 내부 갈등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갖고 조금 막 정치에 짜증나 막 여러 가지로 근데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이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제가 어저께 더불어민주연합 사회를 제가 봤잖아요. 네. 유튜브 되게 많이 왔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도 재밌어요. 같은 시간에 오마이TV가 생중계를 했는데 더불어민주연합 생방송은 동점 2,000명밖에 안 됐어요. 네. 물론 다른 유튜브들까지 하면 뭐 몇만 명이었지만 이재명 유튜브에서 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 TV 뭐 정치타파 TV도 하면 몇만 명이 돼요. 근데 조국 혁신당 하나로 오마이TV에서 동점 2만 명 안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관심은 끄는데 성공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예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성 민주당을 좋아하진 않은데 이재명 좋아하지 않는데 네. 정치 검찰이 조국 가족한테 한 거 보면 맞아요, 맞아요. 본인도 또 학부모로서 이런 여러 가지 스펙 때문에 고민했던 학부모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 진짜 안 됐는데 뭐 내가 근데 그동안 뭐 할 것 뭐 어떻게 할 일이 없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서초동에 가서 집회를 하신 분들은 적극적 관여층이고 맞습니다. 이분들은 소극적 관여층인데 아 이건 아닌데 했던 분들이 맞아요. 아이 그래 이참에는 내가 조국 쪽으로 가자. 네, 그리고 네. 지역구는 그래 민주당 찍어주자. 윤석열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오면 예. 지역구는 민주당 찍을 그러니까 거라고. 그래서 윈윈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송영길 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호남에서 민주당도 싫고 조국 교수도 별로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어요. 호남에는요 네, 또. 네. 그런 분들이 송영길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동안 네. 잘 싸웠는데 네. 우리 호남이 큰 정치인인데 네. 그래 송영길한테 한번 실어주러 집회장 가지. 물론 지역에서 민주당 찍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해서 이 셋이 다 잘 되면 좋겠고 특히 조국혁 신당과 송영길 신당은 K정치연합하고요. 이 세 그룹은 합당도 할 수도 있습니다. 백윤영 대표님 말씀. 네, 저는 네. 백윤영 대표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그룹이 합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조국혁 신당. 송영길 신당, 그 다음에 박승복 목사님, 인혜경 선생님이 주도하는 K정치연합이라고 있거든요. 또 그분들 세 그룹이 합쳐서 예를 들면 1번부터 20분까지 명부 만든 다음에 국민투표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재밌게 네. 뭐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네. 봅니다. 네, 비례를 지금 연동형에서 나오는 게 지난번 정의당 얼마 안 받았어요. 6석이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구 빼고 5석인데 많이 받는다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중소정당부터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논하주기 때문에 그걸 네. 저도 이제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한 당이
많이 비례표 가져간다 해서 의석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닌 그런 연동형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 중소정당을 먼저 배려해서 뱉는 게 연동형이라 지난번에 정의당이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6석이나 가져갔잖아요. 지역에서 심상정? 네. 네. 비례에서 비례 5석이나 됐어요. 근데 이번에 녹색정의당이 3%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 표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소나무당으로 골고루 갈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 표도 이번에는 전에 뭐 우리도 정의당 많이 찍었잖아요. 비례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0. 몇 프로 나오더구만 지지율 녹색정의당.